육모 성적이 작년 수능 성적과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국어는 저거 찢어가지고 오? 아니 그 추상적인 찢었다가 아니라 화작 매기다가 3개 날라간 거 보고 그냥 바로 어법 문제 무조건 틀리는 게 상수인가요? 저번에 그 수학 직계 특강 있었잖아요. 영어도 직계 특강 있어가지고 어법은 무조건 평가원은 3, 4 하면 무조건 담았어. 강의 찍어라. comprehend 무슨 뜻이죠? 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다요. 아. 엔수의 신 11화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엔수의 신이 부산에 상륙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산항 근처예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한 친구입니다. 부산에서 이 체대 입시를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그 재수생 친구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경수 씨. 네. 엔수의 신 11화 주인공. 네. 이경수 씨 맞나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엔수의 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가짜 체대 준비생 이경수입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깔아요? 원래 좀 낮은 편이라 가지고. 매력 있네요. 형수 씨. 네. 체대 준비해요? 네. 비주얼적으로만 봐도 어느 진로, 어느 학과를 희망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 민수생 최초로 네. 지금 엔수의 신 출연자가 됐습니다. 네. 소감이 어때요? 얼떨떨하네요. 알딸딸하다고요? 얼떨떨하네요. 술 좋아해요? 아니요, 잘못 마십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전 인터뷰 한 바에 따르면 본인이 공부를 좀 못했던 순간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고등학교는 공학을 나왔나요? 남고를 나왔나요? 공학 나왔습니다. 본인이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까? 지금 벗을... 불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재수 중이잖아요. 네. 어느 방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뭐 재종반을 다닌다든가. 그냥 독학 재수 해가지고 독학 재수 학원? 네. 독학 재수 학원 어딜 다니고 있죠? 이돌 예.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돌 스파르타 학원? 네. 요즘은 재종반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 치고 나갔지만 수능 때 본인의 목표 대학만큼은 성적에 미치지 못해서 다시 재수를 하는 경우에 독학 관리형 재수 학원 쪽으로 많이 트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들 이쪽을 선택해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고3 7월까지 안 하다가 이제 정식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고3 7월까지 그럼 대학을 갈 생각이 아예 없었나요? 그냥 그 2학년 때 체대 입시를 준비했는데 운동만 주구장창 하고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자 마인드로 일단 운동을 하면서 네. 성적은 어떻게든 나중에 맞추면 되겠지 네. 이런 생각으로 실기를 먼저 위주로 준비하셨는데 네. 고등학교 때 실기 준비는 보통 어떻게 했어요? 학원을 다녔나요? 아 네, 학원 바로 다녔습니다. 보통 실기 학원에서 무엇을 가르치나요? 대학마다 종목 있는 거 맞춰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2학년은 예비반이라 해가지고 체력 단련 그런 것도 하고 다방면하게 준비했습니다. 딱히 수시는 생각을 안 했나요? 아 원래 3월까지 수시로 가자 했었는데 갑자기 학원 선생님이 넌 그냥 정시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바꿨다가 그 친구가 그냥 수시 빨리 끝내고 여행 가자 해가지고 거기를 또 마음 갔다가 선생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바로 정시로 가자 해가지고 정시 준비하다가 공부는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 갔다 와서 고3 때 그럼 친구 말 듣고 여행을 갔다고요? 아 그건 다른 친구들끼리 갔던 건데 그거 갔다 와서 그냥 공부 좀 4개월만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네 여기 있네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체대 커트라인보다 본인이 정시로 파고들었을 때 좀 더 좋은 체대를 갈 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파악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성적 어떻게 했죠? 국어? 4.
화법과 정문이죠 일단? 네. 언어와 매체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학은 안 봤나요? 수학 5분 컷 했습니다. 수학을 보긴 봤어? 네. 체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몇몇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수학을 아예 응시를 안 합니다. 본인 어쨌든 수학을 응시를 했나요? 네. 왜요?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다 찍어서 뭐 1등 나올 수도 있고. 영어? 오. 형수씨. 네. 탐구는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생윤사문 했습니다. 생활과 요리 등급이 어떻게 되죠? 4. 4입니다. 사회문화는요? 5요.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제대로 된 공부를 고3 때 그래도 못 해본 것 같거든요? 많은 예체능 친구들이 일단은 원래 예체능을 진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도피성으로 본인 목표라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체능에 급하게 실기를 준비해서 입문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였나요? 저 어릴 때부터 예체능 그런 걸 손을 많이 댔어가지고 네. 거의 근데 체육적으로? 네 운동하는 걸 3개 했어가지고 뭐 썸술까지 나름 갔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태권도 한 4년 하고 네 복싱 1년 하고 검도는 롤 RP준다 해가지고 했다가 끊었습니다. 4개월만 다양한 이미 운동을 섭렵을 한 친구입니다. 체대와 굉장히 적격일 것 같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공부량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단은 수학을 하지 않고요 탐구 자체도 사탐이기 때문에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본인 원하는 대학교 있어요? 체대 중에? 경희대. 경희대학교는 제가 알기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캠퍼스가 겁나 예뻐요. 인정? 맞습니다. 두 번째, 체대 중에서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3하고 거진 2등급대 초반 국, 영, 탐구 하나 이 정도의 등급대를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체대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멋지잖아요. 가오 그만 잡아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실기가 없다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실기가 그래도 들어가는 대학교를 가는 게 네. 본인이 좀 승부수를 띄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원래 경희대를 그렇게 막 최우선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술 마시다가 무조건 경희대 가야겠다 이게 딱 어느 순간 느리꽂히더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까 술 별로 안 좋아한다 하지 않았나? 아 근데 한 5월까지 진짜 엄청 많이 마시다가 한 번 술 잘못 마셨다가 토를 거의 10번 해가지고 그때부터 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 좀 많이 마셨군요. 네. 거의 술 취한 상태에서 이 정도 6월 모의고사를 받겠는데? 육모 봤어요? 봤습니다. 육모 성적이 작년 수능 성적과 네.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국어는 저거 찢어가지고 오? 아니 그 추상적인 찢었다가 아니라 진짜 시험지를 찢어가지고 육모 시험지 남아있어요? 아니요 버렸어. 술 먹고 찢어가지고 국어 몇 등급이었죠? 그 화작 매기다가 세 개 날라간 거 보고 그냥 바로 성적 모르겠다. 빠르게 좀 공부 환경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방으로 가죠? 네. 어디죠? 저쪽이요? 네. 가시죠. 경수 씨. 네. 평소에 책상 정리를 합니까? 대부분 어머니가 해주시죠. 어머니가 하면 어떡해. 합격 증서. 이 사람은 불철주야 공부하고 남다른 노력과 집념, 뜨거운 열정과 열의로 평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대학을 골라갈 것이 틀림없기에 미리 이 합격 증서를 수여합니다. 뭐예요? 어머니 친구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 이 뭐 미숫가루야? 아 그 단백질 보충제인데. 아 이거 도움 돼요?
뭐야? 근육이 잘 안 붙는 스타일이라 전 딱히 효과를. 뭐 이렇게 많이 발라 얼굴에? 아유, 대부분 아토피 약 그런 거라고. 어, 아토피가 있어요? 아,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나왔어. 양말은 여기 왜 있어? 이거 한 이틀 전에 샀었는데. 어? 이틀 전에 샀었는데. 제주 생활할 때 양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번씩 구멍이 많이 나가지고 한 10개 정도 나왔어. 전반적으로 세상 만사에 많이 귀찮아하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캐릭터리스트를 지녔습니다. 국어부터 좀 봅시다. 네. 아니, 그가 국어 6모를 지금 화작을 3개 이상 틀린 거 아니야. 네. 대성패스트라요? 네, 맞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엔쇄신 출연자들이 일단 메가패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중간에 이투스를 듣는 친구가 한 친구 있었죠. 대성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대종쌤입니다. 제가 훈수 콘텐츠를 할 때 이런 학생이 있나? 이건 정말 주작이 아닌가 의심이 됐었던, 모든 글 한 줄 한 줄에 밑줄을 그었던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너였어? 대단합니다. R 무슨 의미예요? 아유, 김승리 쌤 문학 감성. 지금 유대성 쌤 교재에 또 개념은 김승리 쌤이 적용됐어요? 지금 동그라미 표시하고 네. 이 꺽쇠에 구분돼요? 그건 그냥 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줄을 긋다 보면 본인이 뭐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남습니다. 비문학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이건 또 김승리 쌤 교재네? 허들, 승부수, 워크북, 바이 김승리. 국어를 지금 유대용 쌤하고 김승리 쌤 둘 다 듣는 거예요? 네. 이거 문학이잖아. 아, 이거 그 주간지라가지고. 아, 이거 풀세트로 있어요? 네. 제가 본 학생 중에 지문의 표기를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세모, 네모, 동그라미, 밑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니요. 이미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화법과정을 틀리잖아. 네. 화작이 이해가 안 돼서 틀려요? 아니면 대충 읽다 틀린 것 같아요? 일단 육모까지 화작을 손을 안 댔거든요. 그냥 약간 화작. 이게 화작. 왜 손을 안 댔어? 화작 지문이라 치면 그냥 이렇게 독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지문, 문제, 지문 이렇게. 아예 안 읽고 문제로 들어간다고? 아, 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했다가 최근에 이제 김승리 쌤 오로카 화작 듣는 식으로. 화법과 작문이 개념도 굉장히 짧고 개념 이해할 게 거의 없죠. 그리고 어쨌든 그 정도만 익히면 그래도 다른 지문 중에서 가장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이해하기가 쉬운 지문인데 거기서 틀린 게 말이 안 됩니다. 국어 때도 또 시험 치시면 안 돼. 지금 국어가 최소 지금 2등급은 나와야 본인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네. 맞잖아요. 네. 영어 보죠, 영어. 아, 영어. 영어가 6모 때 몇 등급이었어요? 3등급이었어. 아니, 6모 시험지가 없어? 챙겨놓은 줄 알았는데 재활용했나 봐. 6월 모의고사 시험지는 정말 수능 직전까지 금쪽과 같을 정도로 안고 가야 돼요.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활용되는 아이디어가 수능날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 지문을 꼴랑 까먹었어요. 임희학 쌤의 신텍스를 일단 뭐야? 강의 안 들었어요? 아, 전체 들었는데. 네. 중간에 뭐 조동사까지 듣다가 뭐야? 말았어? 당시 뭘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육모 때 듣기 틀렸어, 안 틀렸어? 한 개 틀렸어. 일단 듣기를 절대 틀리면 안 되고. 네. 빈칸하고 순서 삽입 어려워요?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순서는 전 좀 많이 쉬워가지고. 185번 네. 이거 지문 해석해보세요. 큐. 이건 세워져 있다? 세워져 있다? 셋업 모르겠습니다. 셋업이 여기서 네. 어떤 품사로 쓰였어요? 일단 기본적인 한국 문법 용어는 일단 머릿속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면은 사실 좀 감독회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My which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잘 시텍스를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도 이거 너무 위축.
너무 과도하게 많아. 그리고 꼬부랑 이거 뭐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좋은 거 같은데 이건 적극적인 동그라미가 아니 이건 졸았어. 100%야. 정확하시네. 문장의 5형식 중에 네. 5형식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어, 동사. 어법 문제 무조건 틀리는 게 상수인가요? 아 근데 어법 문제 그 저번 예 그 수학 티켓 특강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도 티켓 특강이 있어가지고 어법은 무조건 평가원은 3, 4 하면 무조건 담았어. 강의 찍어라. 야금야금 맞춰내고 있는 이 모습이 수능까지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에요. Comprehend 무슨 뜻이죠? 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다예요. 아. Stimulate 무슨 뜻이죠? Stimulate. Stimulate. 자극하다. Vanish 무슨 뜻이죠? 사라지다. 왜 그래도 6월 모의고사 때 3등급을 맞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성실함이 있어야 돼. 네. 단어 깜짝 퀴즈도 틀렸으면 울 뻔했어요. 탐구는 지금 누구 들어요? 아, 임정환 쌤. 생윤, 사무 둘 다 임정환 쌤 들어요? 네. 아, 근데 사무는 저 그 경희대는 탐구 하나밖에 안 해가지고. 그렇죠. 아, 2주에 한 인강 한 개 정도? 아니, 실기도 안 해. 그리고 수학도 안 해. 그러면은 일단 재수생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시간 많이 남아요. 네. 본인 경희대만 올인할 거 아니잖아요. 네. 실기하고 수학 다 내던지고 탐구까지 하나 내던지기까지는 좀 솔직히 본인 시간 대비 좀 무리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안도하지 말아요. 네. 생윤은 이번 6월, 6월 모의고사 때 몇 등급을 맞았죠? 1등급. 루소에 따르면 국가는 선한 본성을 지닌 개인이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하도록 해야 된다. OX. 오. 로크에 따르면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X. 너무 쉬웠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영속적인 체류권과 환대권을 이방인의 권리로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OX. 오. 틀린 거 또 틀렸어. 너가 별표 치고 지금 영속적인 나중에 들어가지. 여기 지금 일시적 굉장히 역동적으로 또 X치고 했는데 왜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이 능글거림만 빼고 좀 더 성실하게 입문한다면 경희대학교 정문이 내년 3월에 본인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모 전까지는 적어도 작년 6구 수능 올해 6월 화법과 작문 세트는 두 바퀴 돌리고 갑시다. 네. 핸드폰 앱 좀 볼 수 있나요? 어? 많은 친구들이 이 핸드폰을 공개하기 전에는 인서울이라고만 숨겼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말한다. 이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멋있음에 지금 갇혀있어. 정말 좀 빼야 돼. 응. 이거 파인 이거 튜너 왜 있어? 아 이거 저 드럼 했어가지고. 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드럼 하다가 이제 그만해가지고 갑자기 확 멋있어지는데? 플로우에서 저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 거 알아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경희대 체대를 못 가면 삼수합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삼수는 없다. 이번에 끝내라 해가지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남은 얘기는 네. 빙수 먹으면서 하죠. 좋습니다. 빙수 좋아해요? 좋아하는 편입니다. 엔수혜 씨는 빙수 좋아해야 됩니다. 거의 국룰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빙수 먹자. 네. 야, 설빙 어디에 다니다 진짜. 야, 진짜 협찬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더라고. 오케이 한번 하시죠. 방송감 있는데? 설빙 안암점에서 되게 열심히 먹었습니다. 꼭 PPL 부탁드립니다. 먹자. 아, 내가 쭉 보니까 네. 지금 너 바이브가 전반적으로 네. 정제된 정지성 짱이네. 너 아까 정지성 짱 영상 제일 재밌게 봤다 그랬지? 아. 지성아 잘 어울릴 것 같다. 정수하고 먹어 일단. 네.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그래도 학생들이 부산대 가려고 많이 할것 같긴 한데. 저도 거기 있었어. 떨어졌잖아. 9평 때는 최소 국어 3까지는 가야 돼 진짜. 아 근데 용모 때 과일차가 갑자기 화자 푸는데 5분 동안 광고하다가 오고 그리고 막 쌤들도 와서 뭐 서로 얘기하다가 오고 저희 풀고 있는데. 아 그건 좀 심하다. 학교에서 친구, 봤는데? 네. 아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그 좋은 학원 다니고 있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야? 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죠. 하면서 외롭거나 힘든 거 없어? 난 외로운 게 제일 힘든 거 같아. 아니 제가 원래 부산대 쪽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수능 마치고 이사 오고 여기 있다 보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싹 다 부산대 쪽에 있으니까 한번 만나러 오고 가기도 한 1시간 반? 그 정도 걸리고 친한 친구들은? 거기서 친구도 아예 안 사귀었고 사귈 수 없는 환경이긴 하겠다 국악대수는.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런 패거리가 있지. 집단이 거의 다 있어가지고 저 뭐 어떻게 말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 넌 혼자라고? 네. 이 영상 보고 말 건 사람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너도 나가봐 이렇게 얘기해. 미미는 언제부터 왔어? 정지성장 시작으로. 아 진짜? 네. 친구가 짬뽕 먹다가 니도 그냥 이번 수능 시원하게 갈고 그냥 뭐? 그래서 걔가 알려줬더니 알려줬는데 전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했죠. 그러고 또 공부하러 올라가는데 수능 갈고 여기 있니. 자꾸 인트로 각 잡지마. 내년에 나오면 안 돼. 최종적인 뭐 목표나 꿈 이런 거 있어? 체대를 원래, 나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지. 원래 그냥 그 체대 학원 사업할래 했는데 근데 이제 학생들이 거의 없어지는 편이잖아요. 좀 바뀐 편. 야 나름 뭐 생각을 했다? 인구수 줄어들고 이런 것들? 딱 그 정도만. 아 왜 출연한 거야 근데? 아까 그 친구가 그냥 잔원으로 해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1년 전이었잖아. 근데 2화 보고 출연 그 받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때. 아 링크를 그때 보고 어차피 서울 그 안암 쪽 사시잖아요. 그래서 부산은 안 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좀 그어봤는데. 자 장난으로? 와 장난으로 썼는데 미미도 덜컥 와버렸네? 지금 이런 거야? 지금 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는 건 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엔쇄지 11화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경수 친구 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또 예체능 특히나 체대를 우리 준비하는 많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경수 친구의 2023 수능 화이팅! 화이팅!